안녕하세요. 심치명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상추 물김치를 맛있게 또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상추 물김치를 담으려면요, 지금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마 육수 한컵 반, 이거는 액젓 반 컵. 여기는 맹물은 제가 넣어가면서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, 여기에 이제, 이렇게 좀 물을, 빨간 물을 들여야 돼요. 요새 담는 거는 하얗게 담으면 맛이 별로거든요. 예. 왜냐하면, 밭에 많이 있는데, 이 김치는 많이 해놓으면요,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. 상추김치는 해갖고 한 일주일 딱 먹고 없애고 딱 먹고 또 독담고 그래야 되지. 많이 담으려면 식구들만 오고 나눠 먹으려면 하는데, 그렇게 안 오려면 일부러 많이 담아갖고 맛없게 드시면, 또 여기다 그막 부재료들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더 맛이 없어요. 요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. 이제 여기에다 마늘 크게 한 숟갈 넣고요. 풀국 반컵 넣으시고. 근데 담을 때는 이제 상추가 좀 많은 것 같아도 이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너무 헐렁해요, 이게 절여지면. 그런데 여기에 스테비에도 조금만 넣으시고요. 여기가 지금 저 간이 들어갔거든요. 액젓이 들어가서 소금을 넣고 간을 또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. 이제 소금을 다 녹이고, 이런 거는 조그만 통에다 그냥 한 단통이나 한 통씩 담아서, 요즘엔 집에서 밥들을 많이 안 드시니까 조금 조금 담아서 잡숴야 맛있지. 이거는 오래 두고 먹는 게 아니고 익으려고 그러면 잡숴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후추 넣으시고, 쪽파도 넣으시고, 홍고추도 청양고추 좀 매콤한 거세개 다져 넣었어요. 이제 요게 조금 부족해서 맹물을 넣고 이제 물을 만들 거예요. 맹물 한 3컵 정도 들어갔는데, 이제 국물이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물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러시면 좀 넉넉히 잡고, 안 그러고 요 상추가 절여지는 거 생각하시고, 좀 나는 빡빡하게 먹고 싶다면 물을 좀덜 잡으시면 돼요. 2컵 정도 넣었으니까 1컵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요 상추가 한 400g 돼요. 요거 하면은 우리 같은 집은 한 일주일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상추 물김치 담을 때는 파란 거 담아야 좋아요. 요렇게 파란색. 예. 요걸 담아야 좋지.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물도 우러나서 색깔이 좀 거무죽죽하고요. 이렇게 같이 담아도 조선 상추 파란 거 그거 넣으시면 그거는 좀 수명이 오래 가는데, 이거는 금방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추 김치도 이게 아마 이 물김치 담은 데가 저희 집은 옛날서부터 담아 먹어버려 돼가지고, 그것도 이렇게 좀 찢어서 해서 제가 이거 담기 시작해서 이게 퍼져서 여러분들도 다 지금 담아 먹는데, 이 김치 제가 담을 때는 이거 한 분도 허신 분이 없어요. 근데 담아서 먹으니까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담아 드시는데,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, 만약에 이게 담아서 나서 새콤하게 익는다고 하면, 여기 풀국이 좀 들어갔잖아요.
근데 여름 김치는 풀국을 많이 하면 너무 시고 너무 조금 하면은 이게 또 맛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적당량 넣어갖고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당히 넣으시는 거는 요 국물에 너무 이게 뿌여면 이게 너무 찌는 거예요. 그렇게 어느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간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 부으시면 돼요. 예. 내가 말을 빨리빨리 못해서 하는데 너무 하도 빨리들 해달라고 그래서 이 파랑 이런 후추 같은 거는 제가 썰어놨으니까 이게 빨리지 아무래도 썰고 그런 거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간이 딱 맞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위에다 붓게요. 네, 요 정도 되면 한 일주일 잡술 거예요. 네, 지금 여기다 이 상추 간해서 좀 있으면 요게 이제 팍 까불어 들으면 국물하고 자작자작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맛있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. 안 익히면 좀 쌉싸름한 맛이 좀 강해서 살짝 요것도 익혀서 발효가 된데 먹으면 너무 식감도 좋고 아주 좋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또 상추 물김치를 좀 담았습니다.